1283년에 대회를 맞이해서 전국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 커지기를 빌는 바입니다. 신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오는 동시에 걱정과 근심도 또한 가져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말하기를 기운이 불이하면 무용이라 해서 경의를 보고 허지 아니하면 용기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경의를 보고 용기를 내서 당당히 싸우는 것이 사람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 하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의 새해를 맞는 동시에 걱정과 근심스러운 새해도 용기 있게 맞아서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결코 평탄하거나 단순하지만 아니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쌍두곡을 아르고 의미와 불의가 나란히 놓이는 데에서 인생은 영원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용감하게 마주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년 새해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맞이한 줄로 압니다. 저 38선에서는 우수한 애국 청년들이 반도 침입을 막느라고 꿈도 한번 편안히 구워보지도 못하고 송대를 베이고 누워서 이 새해를 맞이한 분도 있을 것이며 태백산, 시이산, 빙천 설지인 밀림 속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해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위해서 반도의 추적을 쉬지 않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조국을 찾으려고 북한에서 위그를 일으키었던 농한 동포들은 집단의 감옥 속에서 새해를 맞을 것이고 또는 소연의 적색 제국주의와 황 붙들려간 다수원 우리 동포들은 지금 눈 쌓인 시베리아에서 생지옥의 고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는 평화가 왔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해방이 왔다고 기뻐서 뛰던 것이 어제 같은데 우리 동포들은 어찌해서 오히려 이러한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대답은 한말로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투쟁에서 나온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격동하는 세계의 큰 조류 속에서 위연히 버티고 서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40년 병탄에 선된 조국의 건설, 강화, 남부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서름의 배가 아픈 경험으로 보아서 나라로서의 독립과 사람으로서의 자유는 우리 3천만 동포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피해 투쟁을 하였지만은 또한 장래에도 허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도배들은 일본 제국주의에게서 해방된 조국을 다시 소연의 한계의 연방을 만들려고 개인의 자유는 털어끝만치도 누릴 수 없는 비밀경찰 개빼오의 압력으로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생명의 불안 속에 헤매이는 노예 생활로 전 국민을 쓸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 국민은 거국적 항쟁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삼상회의의 결정이라는 사국 신탁 통치를 때려 부쉈고 공산당도들의 소연방에게 더부살이 하려는 소위 인민공화국론을 쳐부쉈고 유엔의 원조 아래에서 민주주의적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밖으로는 유엔의 48대 6의 압도적 다수의 승인과 미국, 영국, 중국, 불란서를 비롯한 26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으며
안으로는 인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세운 우리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글자 그대로 인민의 나라인 민국인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선거로 된 우리 민국은 민주주의로 육성하여야 하며 영원무궁하게 민주주의를 발전하여 갈 것입니다. 이 자유조국에 대해서 공산도배들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이 나라 정치를 그자들의 독점으로 농단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소연의 후원으로 382북의 소연의 부속하는 외래 집단을 만드는 동시에 조국의 주권 독립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었으니 이것이 38선의 침공과 남한의 살인 방화로서 동포를 살해하고 나라를 멸망케 하려는 반란에 계속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일찍이 옛날 대한제국이 망할 때에는 매국정 일진회들이 일본에 병합되기를 자원하고 합방의 청원서를 드리면서 그들 저희끼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본은 우리에게 정권을 줄 것이고 정권만 잡으면 군수 도지사가 다 우리의 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전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매국 행동을 한 결과 놈들은 일본이 주는 부시레기의 돈을 얻어먹고 나가 떨어졌으며 나라와 동포는 40년 동안 새 돼야지만도 못한 노예가 되었던 것인데 어찌 뜻하였으리요. 40년이나 지난 오늘날 여러분 3천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분명히 들으십시오. 40년 전에 일본에게 하던 매국 행동을 똑같이 하려는 심판의 일진회가 또 하나 다시 생겼는데 그 이름은 공산도배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3천만 동포 동지들, 이 매국 집단 공산도배의 매국 행동을 단연코 때려부시지 않고는 조국의 독립은 영원히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은 금후 몇 세기가 갈는지 모르는 동안 자자손손이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공산도배와 투쟁하는 데는 두어 가지 요건이 있으니 첫째로는 민주주의의 정수분자가 중심이 되어서 전 국민이 강철같이 단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단결은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대공산주의의 세계적 결투가 일어나는 마당에서 우리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독립을 완전히 얻으면 전 국민이 단결해야 할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입니다. 뭉치면 살고 나누면 죽는다. 즉 합적생하고 분적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뭉치는 것을 어떻게 뭉쳐야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는 적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같은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우리 동포는 한데 뭉쳐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엄격하고 명백하게 구별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38선에서 조국에 향해서 총을 겨누는 공산반도도 탈만은 한인의 탈을 쓴 것입니다. 조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남한에서 살인방화를 함부로 하는 반도들도 탈만은 한인의 탈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놈들의 탈과 이름은 한인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소연 사람이고 스탈린에게 양자간 지 오래인 것입니다. 놈들의 몸에 흐르는 피는 이미 단군 승조의 피가 아니고 스탈린의 피가 흐르는 것이며 놈들의 창자를 해부해서 보면 소연 사람의 창자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결할 때의 얼굴이 탈로서 단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과 혈맥에 흐르는 붉은 피로 단결하고 목숨을 내놓고 자유조국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반탁투쟁, 반공투쟁, 그리고 50선거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싸워내려온 충성한 우리 국민동지들이 우선 먼저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단결이 조국 수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동지적 단결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단결할 수 없고 얼음과 수선 뭉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국자와 반역도에는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또는 투쟁을 인사가 중심으로 단결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자부한다든지 자만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공산도에게 속아서 행동하던 자이라도 참으로 속은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조국에 대해서 충성한 행동을 사실로 실천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보섭하고 용납시켜서 따뜻한 손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각자 사이에도 여러 가지의 말이 있고 또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해석과 쓰는 방법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참뜻은 여러 사람의 일은 여러 사람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고 그리움에 의해서 가장 많은 다수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고 이 입론의 결론으로서 그 특질은 전제와 독재와는 전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중세기의 조건과 싸웠고 이왕과 귀족의 전제, 압박, 승리한 것입니다. 현재는 새로 나온 이론만 다르고 그 실상은 민중을 노예로 만들려는 전제 독재주의인 공산당과 싸우는 중이고 이 투쟁에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중악한 전제 마귀인 일당 독재 공산주의를 쳐부수고 이를 통한 투쟁 고귀한 피해가수로 얻은 자유를 확보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한 나라에 적용할 때에는 국민적 뜻대로고 그 국민 다대수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한 후 우리나라로만 보아도 삼상회의의 진탁 통치도 우리 국민 다대수가 원치하였기 때문에 거국적 항쟁으로 이를 쳐부순 것이고 공산도배가 소연의 연방되기를 음모하고 책동하였으되 우리 국민 다대수가 이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거국적 투쟁으로 이를 쳐부수고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며 장래로 반드시 이 공산도배들은 쳐부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투표로서 그 대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좌우합작이니 남북합당이니 할 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자칭 대표 자칭 영도 없이 나왔었지만은 이것은 국민의 투표선거가 아니니만큼 대표로 볼 수 없던 것입니다. 50년 동안이나 애국운동으로 한결같이 투쟁하여 나온 우리의 존경하고 숭배하는 이승만 박사도 동대문구에서 후보 비로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며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비로소 우리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민주선거를 통하지 아니한 대표나 영도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정견을 가지고 싸우던 정적이라도 한번 민중에게 신망을 물어보아서 상대편이 이길 때에는 흔연히 그 민중의 지지를 받은 승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협동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된 미국에서도 루스벨트와 대통령을 다투던 윌키, 이번엔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자 루스벨트 그분에게 흔연히 축전을 보내고 그의 밑에서 무슨 일이든지 돕겠다고 약속해서 루스벨트가 보내는 특사로서 전 세계 우방을 역방한 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경제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돼서 건전하고 상당하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경우에나 사수열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주견만 고집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는 구식의 영웅주의자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독재를 꿈꾸는 공산도배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 되는데 틀림없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배후에 공산당의 마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공산당을 골라내는 한 개의 조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여러 사람의 일은 여러 사람의 뜻대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전 국민의 단결, 훈련,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의 국토 통일과 우리의 생활 안정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스스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 활약할 우리의 조국 건설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동포 동지 여러분, 총궐기로 반공투쟁의 전열의 시기를 재촉하면서 예민말이 말로 1년 새해의 약속을 서로서로 굳게 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분투를 빌면서 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